산전우울증으로 갑자기 가출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곳을 가족이랑 함께 순산기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물 받은 음료를 교환하고 주말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 끝나고 임산부 대용 커피 들고 순산기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공룡마을 도착하니까 갈 이렇게 거야. 허브 향이 나는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같이 가야 돼, 근데. 저 분명히 정체는 뭐야? 어떤 정체? 목도리 도마금. 분명한 정체를 나.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볼래. 알았어. 와, 신기하다. 와. 재밌겠다. 우와. 너가 꺾는 거야? 우와. 동영상 찍어? 오빠 동영상이야? 유나 그거 흔들어. 아, 저기 꺾어. 진짜 쾅쾅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니까. 엄마를 향해 하나, 이걸 어떻게 해? 돌리면 돌아간대, 돌리는 방향으로. 그래, 그렇게. 반대쪽으로 돌리고, 반대쪽으로 돌리고. 그렇지. 재밌어? 반대쪽, 그래, 그렇지. 유나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돌려 돌려. 그렇지, 돌려 돌려. 우와, 공룡 많다. 그치, 공룡도 많고. 자. 그래, 티라노. 얘네 왜 소리 안 내지? 움직였는데, 원래? 아주 좋았어. 가자. 스페셜 콤보 A 세트랑 허브 비빔밥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예, 구경은. 허브 담는다 튀김이 나오는 거잖아. 먹어봐. 곧 먹어봐. 나 먹어봤어. 별로야? 와. 젓가락. 좋아한 어리기. 어. 네, 향도 소풍을 갔거든? 여긴 산타 마을이에요. 산타를 따라하는 아들. 허브꽃 그림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포토존이 많아서 아이들이 찍어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남편은 그저 쉬고 싶을 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저거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포토존이 많아서 찍기 좋고 밤에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거 봐, 나무 특이하지? 이거 봐, 신기하지?
뒤에 멘트. 기다려. 네. 어? 숨바꼭 지나가. 안 돼. 잃어버려. 이런 데서. 아, 나는 숨바꼭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야, 여긴 잃어버려. 딱 잃어버려. 라벤더. 라벤더 어딨어, 라벤더. 어, 야, 예쁜 꽃. 아, 진짜 예쁘다 얘. 가봐. 저기 선인장 아까. 박쥐란, 박쥐란. 박쥐가 먹는 거야? 몰라. 와, 엄청 커. 불단거 먹을 것 같은데. 어, 얘 희한하게 생겼어. 어? 월계수, 이거 저기 성경에서 그 비둘기가 따온 첫 번째 나뭇잎이 아, 월계수입니다. 왜 월계수를 따왔을까? 지상에, 지상에 나왔다는 게 월계수예요. 근데 아까 뭐 코알라가 먹는다는 게 뭐야? 칼립투스. 그 나무. 이거? 아니, 이 나무. 아. 아. 희한하네. 야, 올라가다 미끄러지게 생겼다. 야, 발로 차지 마. 아파, 나무. 발로 차면. 키우는 몰랐어. 키버, 휴. 이게 약간. 나비가 치는. 사장님 벌레 맞아? 나비처럼. 사장님 벌레. 고무나무 하다 보지? 고무나무 하나 일단 나가봐. 나가면 절로 돌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낑낑 나무가 있다니. 와, 낑낑나무. 죽겠어. 살려줘. 죽었어요. 살려줘. 됐어, 끝. 삐졌어? 봐봐, 여기. 위에. 위에 벌 있어. 벌이다, 벌! 와! 야, 동영상이야? 어, 갈 거야. 우와, 타러 가보자. 이거 뭐 어떻게 타? 어, 잠깐만. 아니, 카메라가 망가져가지고 못 찍었어. 출발하는 거 찍고 싶었는데. 너무 물에 빠지면 안 돼. 알아. 어? 어떻게 돌려야 돼? 물 한 번 더 비세요. 아, 나 잘 안 된다. 아, 내가. 어렵다. 나 할 수 있는데? 할 줄 아는데? 잠깐만, 하고 싶어. 볼까? 내가 할 수 알아, 이거. 어? 내가 할 줄 알아, 이거. 어, 잘 안 된다. 엄마가, 아. 엄마가 찍고 내가 하면 안 돼? 아니야. 건아, 그거, 내가 더 잘했으니. 내가 더 잘. 건아, 조용히 좀 해봐, 엄마 지금. 집중 좀 하게. 아이고. 어, 어려운데?
와 이거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쉬워 보이는데요? 이거 뭐, 넌 이거 못해. 나 할 수 알아. 직접 접은 적도 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냥 집. 아 아빠 집 아빠. 아빠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야 너 그러지 마. 너 나 그러다 무릎 빠뜨릴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예. 그러게. 건아, 빠뜨리면 안 돼. 이제 2분까지만 끼고. 아, 됐어. 그만 찍어. 아이고, 야, 이쪽. 잠깐만, 아이씨. 야, 너 때문에 걸렸잖아, 잠깐. 진짜 맛있어 보여. 맛있어? 이 라벤더 맛이야. 어, 그래? 먹어봐. 알았어. 귀여워. 먹어봐. 맛있지? 라벤더 맛이야. 독특하지? 추억의 거리도 있는데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못 갔어요. 아이들이 한 번 더 타고 가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더 태워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곤히 잠에 빠졌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온 기념품들이에요. 기념품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공룡 뼈 맞추기, 이건 남편 발바닥 긁기. 그렇게 피곤하게 다녀왔을 텐데도 저녁에 고기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정말 스윗한 남편. 스테이크 할 거 등심이잖아. 아 스테이크라고 했던 거야? 와우, 근데 기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